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국민연금이 사실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아마 클 텐데 그죠.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법령 위반 혐의가 드러난 기업의 이사를 해임하라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이 요구를 할 전망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네. 복지부가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관장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방향, 그 어떤 기업의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할 거냐 이 가이드라인 라인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 재벌 그룹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고 원호도 많고 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상법에 따라서 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이사의 자격 조항을 정관해 놔라.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 유죄 확정되면은 네. 이사 자리 박탈하라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내부 거래나 내부 통제, 준법 경영. 사실은 이런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배임 횡령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건데 이 위원회는 사외 이사로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내 이사라는 게 대부분 친인척이라든지 또 뭐 이 가신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많이 그 돼 있는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네. 사외 이사로 해라. 근데 또 사외 이사도 대학 동창이나 뭐 이런 사람 내 고문 변호사 이런 사람 늘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특정인을 사외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부 거래, 내부 통제 준법경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회사에게는 사외 이사도 감사로 사외 이사나 감사도 특정인을 추천하겠다는 뜻이죠. 국민연금에서 네. 그리고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한 다음에 법령 위반에 관련된 이사 해임 주주 제안을 이제 상정한다. 뭐 이런 건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렇게 되고요. 배당에 대해서도 어제 일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배당 정책과 공시를 담당하는 주주 권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전관에 명시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그냥 들쭉날쭉 경영진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이제 배당 정책 공시를 담당하는 이른바 주주 권익 위원회도 만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기조는 지난번에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 참여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가이드라인을 쭉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강한 경영권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걸 두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저번에도 그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거냐? 그리고 위탁 운용을 했으면 위탁 운용을 받은 기관 투자가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둬야지 왜 거기다 지침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다 국민들 그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일부 학계라든지 일부 이제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국민연금이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 주주의 권익이 개선이 되고 주주의 권익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주가가 디스카운트가 되지 않고 더 재평가를 받는 그것이 된다. 더불어서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의 방향도 네. 환경이라든지 사회 혹은 지배구조 등을 반영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책임투자에 관련된 운용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향후 장기 투자라든지 경영에 관련된 그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굉장히 고강도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혹은 앞으로도 이런 류에 해당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들과 아주 경영이 투명한 기업들 간에 국민연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의 변화가 있다면 네. 우리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하나증권 전 대표님인가요? 주진영 대표?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한번 했었죠. 예, 그 관련해서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나이키가요 아마존닷컴에서 직접 판매를 철회한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그러니까 예. 아마존에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키 제품들도 살 텐데 그렇죠. 그걸 이제 안 팔게 한다는 거죠.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키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그냥 네, 자기 그렇습니다. 사이트에서 팔겠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네. 사실은 이제 나이키하고 아마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생 관계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갈등 관계였던 게 아마존에 들어가면 짝퉁이 많다. 아 나이키 짝퉁이 네 나이키 짝퉁이 아마존이 이제 오픈이니까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공식적으로 입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워낙 이제 유통 채널로서의 아마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이키 이 제조업 쪽에 어떻게 보면 리테일러에게는 거의 황제예요 나이키가 미국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나이키 벤더라고 하죠. 나이키의 라이센스 및 어카운트를 가지고 몰이나 스트리트 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그게 뭐 한 10단계 정도의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 등급이 있으면은 나이키에서 인기가 좋은 예를 들면 그 무신사닷컴 네, 그런 데서 진짜 나이키 정말 이 한정 판매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받으면 그냥 팔리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주는 그런 어카운트가 있는가 하면 조금 밖에 안 주는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런 걸로 리테일러를 그 나이키가 통제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니멈 오더 같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오더북을 내려가지고 이제 오더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안 팔리더라도 오더를 안 하면 이 등급을 올려주질 않는 거예요. 나이키가. 그러니까 이제 리테일러들은 장사가 안 돼도 더 좋은 신발을 많이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오더. 그래서 나이키는 정말 편하게 장사하는 데예요. 왜냐하면 미리 프리 오더를 받아가지고 예.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딜리버리하는 회사거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제 아마존 같은 유통 채널이 크다 보니까 예.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2017년에 아마존에다가 니네들 그러면 여기 유사 제품 근절해줘라. 그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판매할게. 그래서 들어갔는데 2년 동안 해보니까 나이키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럼 계속 거기다 하면 아마존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컨트롤하고 있던 리테일러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럼 가게 세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들 미니멈 오더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존에다 갖다 버리면 우린 뭐냐 이런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탈퇴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팔고 오프라인에서 팔면서 고객들과의 어떤 대면 접촉 같은 거 늘리면서 우리 하고 또 자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팔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나이키는 한 2% 정도 올라버리고 올랐어요? 나이키는 이제 제갈 길 간다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반대로 2% 가까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주가 추이를 보니까 이 아마존 투자자들은 이런 공포,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나이키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나이키의 어떤 파워라는 거는 네. 시장에서 스포팅 굿에 대한 뭐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존 주가를 제가 보니까 7월 달에 한 2020불 정도 가던 게 지금 현재 보니까 1750불 선이거든요. 사실은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S&P가 사상 최고가 경신한다는 뉴스를 계속 몇 주간 해드렸는데 네. 사실 아마존 주가는 2000불대에서 1700불 선으로 고점 대비해서 낮아졌고 비슷한 유의 업체들을 좀 봤어요. 넷플릭스도 380불 선에서 280불 선으로 네. 같은 기간에 빠졌고요. 페이스북은 좀 덜 빠졌더라고요. 204불 선에서 193불. 그러나 애플은 반대로요. 계속해서 고점을 치는 거예요. 214불 선에서 284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플랫폼을 위주로 한 이런 그 하드웨어가 전혀 없는 회사들보다는 네. 애플처럼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신제품이 나와주는 이런 회사들이 주가를 그 지수를 견인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서 나이키가 결별 선언을 한 아마존에 혹시 이런 류의 결별 선언이 더 있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오늘 아침에 확실한 킬러 아이템이 있으면 사실 이런 곳에 뭐 매달려서 종속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나이키가 아마존과 결별 선언했다는 뉴스 두 번째로 네. 전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 폐렴형 흑사병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인들의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흑사병. 중세시대 때 있던. 중세시대 스페인. 네. 뭐, 이게 뭐,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 병인데, 이게 네. 중국에서 이제 발병을 했는데, 흑사병 중에서도 폐렴형이라는 앞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네. 이 폐렴형 이 흑사병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감염자나 감염자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네이멍구 자치구죠. 그러니까 몽골과 이렇게 연안에 있는 아주 내륙에서 이제 발병을 했는데 이 발병자가 베이징까지 이동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과 뭐 기차라든지 이런 데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이게 더 이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의료 당국에 의해서 이 정부가 통제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야 이거 진짜 문제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엄청난 질병이 전염할 수 있는 그 병이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걸 통제하고 있다면 이게 뭐 베이징 같은 국제적인 도시에 외국 사람들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공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으로 가버리면 무방비하게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돼지열병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와 이거 저기 뭐 연천이니 무슨 저 뭐 이런데 김포 이런데 막 해가지고 네. 야 이거 한수 이남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네네. 뉴스 플로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큰 다행이에요 사실은. 큰 다행. 네. 대다행. 그렇죠. 그게 만약에 충청도 홍성이 막 이런 그렇죠. 돼지 사용 많이 하는 데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막 전역을 확산되면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플 뻔했는데 아직은 뭐 이게 완전히 잘 관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방역 당국에서 효과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국에서도 돼지열병에 대한 것들이 좀 잠잠하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호흡기 질환이죠. 이 폐렴형 흑사병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요 뉴스 플로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공포를 가질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낮다. 예, 그리고 감염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 계속하라. 그런데 이런 발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게 10일 이상 이런 발병 사실을 통제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돼지에서 발생하는 거랑 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랑 뭐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돼지는 돼지고 사람은 사람이죠. 돈돈 인인. 사람이 돼지를 먹는 거죠. 자, 이렇게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진짜 야, 이거는 설마 뭐 그렇진 않겠죠. 설마 이렇게 인간 사이에서 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